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초이스병원에서는 한국형 척추 후방 고정기기인 스마트유를 이용한 라이브 수술 시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척추관절센터 개설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용기 원장이 직접 집도한 가운데 약 3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또한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룸에서는 척추 디스크 전문 수술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유를 이용한 라이브 수술과 수술 방법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마트유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척추 디스크 치료용 기기로 외국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수술 방법이 쉽고 최소 상처 수술법에 적합하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한국형 수술기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모든 수술기구들을 한국인에 적합하게 고쳐서 또는 새롭게 만들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더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수술 후 결과를 좀 더 좋게 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편 척추관절 전문병원인 서울초이스병원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옛 메이저 병원 자리에 새롭게 개원했습니다.